이렇게 막 진지 빨면서 해도 돼요? 이렇게 짧게 짧게 성의 없이 해도 되나요? 싸가지 없는데 그래도 먹고 차야 하는데 네. 이거 나가면 안 되겠지. 네. 흙이 풀리는 차. PT와 전체 회의가 많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식적인 자리에만 서면 염소 목소리가 나요. 염소 목소리 고칠 수 있을까요? 염소 목소리는 못 고쳐요. Nope. 그 팀의 본인 혼자가 아니시라면 그 롤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지. 백업이나 자료 조사랑 PPT 만드는 친구 따로 있고 발표하는 친구가 또 따로 있어요. 각자 잘하는 그 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바꾸시는 게 어떨지. 만약에 혼자시라면 그거를 좀 본인의 장기로 약간 개인기 같이 좀 소화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염소 목소리로 한번 PT를 해보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이렇게 약점을 또 기회로 탈바꿈하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싸가지 없나요? 염소 목소리는 못 고쳐요 근데. 네. 사수 선배가 개그 욕심이 심한데 진짜 재미가 없어요. 나쁜 길은 아니라 잘 웃어드리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재님처럼 자연스럽게 폭소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근데 보시는 부분이 제가 많이 연출된 거라서 제가 그 어른 공포증이 제가 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웃어드리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냥 웃지 마세요. No. 웃지 마세요. 재미없는데 어떡해. 그거 받아주면 끝간데 없이 하세요. 진짜로. 안 돼요. 아니란 건 아니라고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의 장기적인 회사 생활에 더 이득이실 겁니다. 취준생이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는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남녀노소 모두와 잘 어울리는 재재님 보면 부럽고 닮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낯가리고 이렇게 막 잘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좁고 깊은 관계를 저는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렇게 인싸가 돼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짧게 짧게 성의 없이 해도 되나요? 저희 부장님은 천사입니다. 그래 그래 김사원 잘했어. 역시 김사원 일처리가 꼼꼼해하며 칭찬을 잘해주세요. 그런데 연말 인사평가에서는 저에게 기분 좋게 준비해요. 2년째 이분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소시오패스신가? 물론 소녀시대의 소시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앞에서는 허허실실 웃으시다가 뒤에서 비수 꽂으시는 분도 있는데 왜 딜을 주실까? 아니면은 그 일 업무 외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좀 문제 있는 분이시라거나 본인 탓이 아니라고 계속 위로하시면서. 네? 안 되면 이제 가세요. 2년째 근데 그렇게 앞뒤가 다르시면은 똑같이 앞뒤가 다르게 행동해 주세요. 네. 앞에서는 허허실실 뒤에서는 뒷담화. 이러면 안 되나? 지금 많이 저희 또래분들 사회생활 하시느라 힘들 텐데 오늘 그 마리끌레르 보시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속 풀리는 차.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분이시라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느세요. 근데 그게 언제 늘지는 모르죠. 저도 지금 한 10년 걸린 것 같은데. 예, 시간이 해결해 드릴 겁니다.